안녕하세요. 코이 샤론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집 뒷마당의 베지 가든에 있는 채소들을 소개할게요. 가정집의 작은 텃밭에서 얼마나 많은 채소들을 가꿀 수 있고 어떻게 빠르게 수확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신선한 채소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가든이에요. 두 번째 가든은 이렇게 땅을 팔지 않고 나무로 펜스를 만들어서 페인트 칠을 했고요. 잔디 위에는 종이 박스를 깔고 그 위에 흙을 사서 덮었어요. 그리고 모종들을 사다가 그 위에 심었어요. 이것들은 엄마가 만든 이름표들이에요.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번 녹색 애호박이에요. 작은 모종을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 엄마 아빠는 애호박으로 요리를 하시고요. 우리는 커다란 호박잎을 먹어요. 엄청 많이 자랐죠? 이렇게 수확을 했어요. 2번 노란 애호박이에요. 노랑, 초록 각각 한 개씩만 심었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호박을 수확하네요. 엄청 예쁘게 많이 컸죠? 3번 러시안 레드 토마토. 얘도 작은 모종을 심었는데 꽃이 피더니 이렇게 예쁜 열매가 달렸어요. 점점 자라서 이렇게 많이 토마토가 열렸고요. 제법 커졌네요. 이제 빨갛게 익으면 먹을 수 있겠죠? 옆에 있는 다른 토마토들도 열매를 맺었어요. 너무 신나겠죠? 주스 될 거야. 나는야. 케첩 될 거야. 멋쟁이 토마토. 4번 오이. 작은 모종 5개를 심었어요. 점점 자라나서 대나무를 끼워주었어요. 노란 꽃이 피고 작게 열매가 맺더니 무럭무럭 자라나네요. 정말 많이 컸죠? 이젠 신선한 오이 요리도 해먹을 수 있어요. 오이는 덩쿨 식물이므로 가지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도 해주세요. 우리는 대나무와 털실을 이용했어요. 5번 깻잎. 얘네들도 작은 모종 5개를 심었어요. 그리고 보름 만에 이렇게 수확을 했어요. 키가 작은데도 이파리가 꽤 크죠? 농약을 안 하니까 벌레들하고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쁘게 잘 크네요. 두고두고 계속 따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참, 이 나라 사람들은 깻잎을 안 먹어요. 깻잎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한대요. 6번 고추. 일반 고추와 한국 아삭이 고추 두 종류를 심었어요. 벌써 두 개를 수확했고요. 다른 고추들도 잘 자라고 있어요. 빨리 아삭이 고추 먹고 싶네요. 고추도 현지인들은 생으로 안 먹는 거 아시죠? 한국 사람들 식습관 중에서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운 고추를 더 매운 고추장에 찍어 먹는 거래요. 7번 양배추. 작은 모종을 심을 때는 이렇게까지 커질지 몰랐어요. 처음엔 양 옆으로만 계속 잎사귀들이 크게 퍼져 자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뽑아버렸대요. 그런데 그렇게 옆으로만 크게 자라더니 속안이 점점 동그랗게 차올라왔어요. 지금은 어때요? 며칠만 지나면 커다란 양배추를 먹을 수 있겠죠? 사실 우리 닭들은 이 양배추 겉잎을 너무 좋아해요. 엄마가 매일매일 따서 주세요. 8번 코리앤더. 고수. 향이 좋아서 국물 음식에 참 좋아요. 9번 쑥. 쑥 냄새도 한국 사람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쑥떡 만드신다고 기대만 빵이네요. 10번 시금치. 이것도 조금씩 따서 요리에 넣어 먹어요. 11번 가지. 모종 작은 것 5개를 사서 페인트 통에 심었어요. 아직은 꽃만 피웠고 열매는 나타나지 않네요. 조금만 기다리면 나오겠죠? 12번 피망. 작은 모종을 심었는데 꽃이 피고 열매를 맺더니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13번 옥수수.
작은 모종을 심을 때 별로 기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커다란 옥수수 농장만 봐왔기 때문에 정말 옥수수가 열릴까? 반신반의하고 있었는데 요즘 훌쩍 커서 옥수수 수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집에서 옥수수를 키워서 먹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파, 마늘, 생강, 머위도 심었어요. 이렇게 두 번째 텃밭인 가든박스에서 17가지의 식물이 자라서 우리 가족들이 먹고 있어요.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첫 번째 텃밭 모습이에요. 요즘 이렇게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고 있어요. 시원해 보이죠? 채소들도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닭들은 이렇게 신선한 야채들을 매일매일 먹는답니다. 첫 번째 텃밭이 궁금하신 분들은 6번 영상을 찾아서 봐주세요. 그리고 가드닝 박스를 만드는 방법과 모종을 심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2번 영상을 참조해주세요.